지금부터 포직스 CLI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운영체제를 제어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CLI와 GUI입니다. Graphic User Interface, 줄여서 GUI는 그래픽컬한 방법으로 컴퓨터를 조작하는 것을 의미해요. 마우스 또는 터치 등으로 아이콘 또는 버튼을 톡톡톡 만지면서 컴퓨터를 조작하는 방법입니다. 익숙하시죠? 반면에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언어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컴퓨터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GUI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렇다면 CLI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어를 같다고 생각해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특별히 어려울 것은 없죠. 뭐 손잡이는 돌리면 되고, 자동차는 시동 켜면 되고, 수도꼭지도 돌리면 되고, 건물, 도로, 그다지 낯선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현지인과 대화를 하려면 언어를 배우기 위한 수련이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언어가 쉽기 때문이 아니라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언어를 이용하면 우리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 지시하고 싶은 일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쭉 이야기해주면 상대방은 그 말을 듣고 그걸 어딘가에 적을 수도 있겠고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일을 처리해줘요. 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동화가 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언어가 가진 이런 엄청난 능력 때문에 우리는 삶에서 많은 시간을 언어를 배우고 사용하고 가르치는 데 사용합니다. CLI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컴퓨터가 처음 등장했을 때 GUI보다 훨씬 전에 CLI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컴퓨터는 사물이라기보다는 언어를 알아듣는 특별한 존재였던 것이죠. 그러던 중 GUI가 등장하면서 많은 것이 바뀌어요. GUI 덕분에 덜 공부해도 컴퓨터를 다룰 수 있게 되면서 컴퓨터는 또 정보는 빠른 속도로 대중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GUI가 세상을 뒤덮고 있는 오늘날에도 많은 컴퓨터 엔지니어들은 여전히 CLI도 많이 사용해요. 언어처럼 CLI는 한번 배우면 GUI보다 편리한 점이 무궁무진하거든요. 특히나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은 GUI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장점이에요. 특히나 GUI는 컴퓨터의 자원을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GUI 시스템에서 실제로 컴퓨터가 하는 일 또는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보다는 GUI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 반면에 우리가 CLI를 사용하게 되면 매우 작은 자원으로도 동작해요. 운영체제의 용량도 훨씬 작고 CPU나 메모리의 사용도 훨씬 적게 사용합니다. 따라서 컴퓨터가 본연의 일에 충실하게 동작하는데 CLI는 매우 좋은 선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컴퓨터를 제어할 필요가 많지 않은 서버 쪽 컴퓨터들은 대부분 CLI로 동작해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음성을 통해서도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고 있잖아요. 즉, CLI가 컴퓨터 또 기계를 조작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다시 급부상하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수업에서는 포직스 방식의 CLI를 다룰 거예요. 포직스는 Portable Operating System Interface의 약자입니다. 유닉스 계열의 컴퓨터들을 서로 동일한 방법으로 제어하기 위한 일종의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유닉스는 물론이고 그 유닉스를 통해서 파생된 운영체제인 리눅스 또 애플의 맥 OS는 바로 이 포직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명령어의 문법,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형식이 같거나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수업을 공부하시면 한 번에 유닉스, 리눅스, 맥 OS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윈도우는
CMD 또 파워쉘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직스와 기본적으로 호환이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에뮬레이터를 설치하면 윈도우도 포직스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이 제어할 수 있게 돼요. 말하자면 에뮬레이터가 일종의 통역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우리는 포직스 표준의 CLI 사용 방법을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이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은 컴퓨터와 대화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생길 것입니다. 해커가 된 듯한 기분이 드는 것은 덤입니다. 자, 준비됐나요? 출발합시다.